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최소속 버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서 볼링브리크 감옥에 오시면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쯤에 감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11인승의 최소속 버스. 보시면 엔진룸이 앞쪽으로 돌출된 스타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국식 스타일. 헤드라이트는 네모 모양이고, 그리고 이쪽 펜다가 이렇게 살짝 각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유리창 같은 경우는요, 완전 평면은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여기에도 라이트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특이한 점이 뒤쪽이 많이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이트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개 48. 이게 죄수를 태우는 버스다 보니까 창문이 전부 다 이렇게 철창으로 막혀 있어요.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운전석인데요, 악셀이랑 브레이크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턱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다가 물건 같은 거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시트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의자 같은 경우는 단촐하게 생겼어요. 뭐 안전벨트는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쪽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앉으시면 돼요. 끝. 엔진 소리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아, 지금 손님이 왔군요. A번 하이어 반갑습니다. 들어와서 앉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분, 안녕하세요 A번씨.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A번 뒷자리에 앉으시면 대략 이런 느낌. 여기 자리가 솔직히 좁아 보이긴 한데 어차피 뭐 최소속 버스니까.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때깍. 오케이.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드가 앞쪽으로 통째로 넘어가요.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도 문이 열려요. 여기로 탈 수 있는지 볼게요. 아, 여기는 못하죠. 여기다가 눈덩이를 던지면은 막힙니다. 차량의 내구도 볼게요. 먼저 타이어 한 발. 아, 방탄 타이어는 쓰고 있지 않아요. 금방 터집니다. 참고로 타이어를 터뜨리면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가 옆으로 달리고 있죠.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그렇지. 다음에는 호밍이나 전력 발사 한 발. 아,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폭 능력은 없어요. 제가 라이노 탱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폐차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차가 많이 찌그러지긴 했는데 어느정도 뼈대에 많이 살아있어요. 투척. 보시면은 바퀴도 틀어졌고 엔진도 찌그러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나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버스다 보니까 개조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억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발. 들어왔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보시면은 어벤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행 성능을 볼 건데요, 먼저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2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40마일. 40마일 가나요? 40마일 돌파. 확실히 느리긴 해요. 자동차가 진짜 무겁습니다. 지금 대략 한 65마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빨라지진 않네요. 그렇지, 레스터.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어우, 근데 좀 크게 돌아요. 여기서 오른쪽.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드리프트 살짝 한번 섞어볼게요. 드리프트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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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고 내려오고,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살짝만. 드리프트 살짝 살짝 살짝. 굿. 잘 돌았어요. 이게 그냥 핸들만 돌리면 안 돌아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프트를 안 쓰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기차에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빵빵.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이제부터 오프로드 성능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오우. 엔진님이 약할 줄 알았는데 약한 거 맞아요. 여기 못 올라갑니다. 출발 출발. 아, 이 정도 언덕도 못 올라가요. 이번에는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속으로 스타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뭐였지? 뭐였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갈게요. 이쪽.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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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보시면은 지금 완전 옷까지 다 젖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물이 좀 깊긴 하네요. 보시면은 옷이 바지까지 다 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못 나가죠. 이번에는 제가 카고박을 가져왔습니다. 버스가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보시면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걸리긴 걸렸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군요. 그래도 뭐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무섭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태우고 가야 돼요. 하이,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빵빵. 버스에 타십시오. 이게 스토리 모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3명밖에 안 타네요. 어쨌든 이분들 데리고 외출 한번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히 쓸 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 왔습니다.